도라지 밭에 지금 왔습니다. 도라지 밭에 왔는데 올여름에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잡초를 뭐 미처 뽑지를 못했어요. 손으로 이렇게 뽑은 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미처 뽑지 못한 곳은 지금 예초기로 잘라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렇게 잘라주고 있는데요. 풀을 내년에니까 걱정입니다. 풀씨를 이렇게 받아서 뭐 방법이 없어요. 이제 비가 계속 40일 동안 오고 또 이렇게 예초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지금 풀을 미처 뽑지 못한 곳은 예초기로 지금 우회를 지금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자를 최종하기 위해서 2년근은 좀 종자를 최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올 같은 해는 진짜 친환경 유기농 도라지 재배하기는 진짜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풀을 지금 날리고 있는데 2년생에서 지금 종자를 최종해야 되거든요. 종자를 최종해서 심어야 되는데 올해 종자 최종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종자 최종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도라지 꽃이 지금도 피고 있습니다. 지금 도라지 꽃이 도라지 꽃이 꽃망울이 지금 꽃망울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게 터지지만 한번 터져봤습니다.